안녕하세요. 주부 엔잡너 아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아우, 저도 너무 어색하네요. 이 카메라 왜 시선이 여길 봐야 되냐? 그냥 여기 보고 할게요. 저 나오는 거 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저랑 눈빛이 안 맞추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좋아요. 제 눈 마주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제가 공방 창업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뭔가 하겠다, 사부작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도 조금 뜸하게 올리고 나름 혼자 바쁜 척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업자 통장에다가 1,000만 원 모으기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주 찍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정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계부가 올해 또 나와요. 가계부 쓰는 것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창업하는 것도 집중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뇌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머리가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여기에 내가 새롭게 뭔가 뭔가 시작하기로 했으면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유튜브도 좀 많이 못 찍고 공방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키워왔고,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올해 목표로 잡았던 파워셀러, 스마트 스토어 파워셀러에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제 매출도 1,000만 원이 달성이 돼서, 그래서 또 이제 그 기념으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게 DM으로 엄청 많이 왔는데 사실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지금 저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런 창업을 고민하시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창업을 하고 뭐 이런 겨를이 없어, 애기도 너무 어려, 혹은 나 지금 돈도 없어, 뭘 시작할 그게 없어,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밑에서 일하는 것 말고 그냥 내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로망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 제가 사업자를 구하는데, 사업장을 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여러분, 제가 저보고 막 와 금방 뚝딱뚝딱 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은근히 고민을 많이 하고 따져보고 재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하지 않고 다 가서 여기 별로야, 여기 너무 괜찮아, 그럼 엄청 비싸, 월세가 너무 비싸, 이거 월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장 구할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느낀 결론이에요. 진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요. 이 얘기만 들었다면. 집값 가운데 해라. 제가 이제 이게 상황이 애기들이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다는 기준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게 뭐 초등학생도 좀 어리죠, 사실. 우리가 애를 보는 주부로 살다가 새로운 걸 뭘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애도 잘 지금처럼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걸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멀어지면은요 시간이 없어. 왕복 뭐 1시간 걸린다? 우리는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애들 보내놓고 딱 그 시간, 그 짧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 시간에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심지어 왔다리 갔다리 비용이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와, 그러면은 진짜 기회비용도 날리고, 그리고 갑자기 또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막 내가 너무 이 창업에 열중하느라 애 행사, 애한테 뭐 해야 될 거를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낀 게, 저는 사실 인천에 살고 있고, 인천에 진짜 부평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착각을 했어. 아, 나의 고객님들은 뭐 서울에서 뭐 이런 막 전국에서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제 교통편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약간 겉멋이 들어가지고 뭐 부평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비싼데, 월세 비싼데를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야. 숨이 탁 막혀. 내가 이걸 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삶의 지장이 너무 크게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점점 지역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저희 집 근처를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예 저렴한 대로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부담을 덜 느끼자 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무실 10평짜리가 35만원입니다 집 근처로 하는 거 아이가 어릴수록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게 지금 두 번째랑 연관이 되는 건데 비용 지출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마음은 진짜 이런 내 일에 빠지면 너무 재밌어서 집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막 어떻게든 뭐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싶은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너무 제한이 되어 있고 아직 우리가 케어해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까운 데를 얻어 놓으니까 밤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집안 정리가 되고 아이들이 잘 시간이 됐을 때 또 나갔어요,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조금 무섭긴 해도 상가 들어가가지고 불 켜고 또 다시 하루를 두 번 시작하는 느낌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왜냐면 남들은 뭐 정말 10시간, 12시간 자기 일할 때 진짜 하루를 투자하는데 저는 애기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 하원에서 뭐 저녁 먹이고 씻기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왔습니다. 네, 유튜브 촬영 하나 하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쪼개쪼개 찍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비용에 대해서 조금 대충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가계부를 쓰던 버릇이 있으니까 다행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가계 지출과 비용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제 뜬구름 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내가 나가는 게 월 얼마가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보게 되고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보는 거죠. 아, 월세가 35만원, 그리고 관리비, 수도세 이게 지금 전에 있던 사람은 한 10만원이었는데 뭐 물이나 이런 거 더 많이 쓰니까 한 12만원 잡고 그래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이제 다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월 얼마를 낸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나와야 돼. 교통값까지. 교통값, 밥값까지. 만약에 내가 도시락을 맨날 싸갈 수 없을 수도 있고 전 도시락 못 싸겠더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밥을 먹는 비용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내가 대접하는 비용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함으로써 내가 들 수 있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보고 그럼 내가 이 비용 이상을 뽑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한 70만원 정도는 반드시 숨만 쉬어도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나간다 라고 했을 때 70만원 이상을 벌어서 그럼 얼마를 벌어야지 내가 목표치 월 300만원을 벌겠다면은 370만원 거다 세금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서 세금도 이제 따로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380-390만원을 벌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것저것 드는 게 많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런 거 시작해서 이제 1년 정도 버틸 돈도 없고 시작하면 얼마나 막 불안하고 잠이 안 오겠어요. 너무 놀란 게 제가 이거를 알아보면서 상가를 알아봤는데 어떤 공방이었어요. 근데 그 공방이 너무 깨끗하고 디자인 인테리어도 너무 진짜 풀로 다 했어. 근데 두 달밖에 운영을 안 하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두 달밖에 운영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돈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안 되니까 두 달 만에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진짜 쉽지 않구나. 저는 셀프 인테리어를 다 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 진짜 적게 들었어요. 몸으로 때웠습니다. 왜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다. 저는 집에서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제가 일단 어느 정도 내 사업 자금을 아주 최소한으로 낮춰서 위험의 이 감정 지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해야지 뭔가 더 호기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제 자신을 잘 아니까. 제가 투자를 많이 하면 혼자 불안해가지고 혼자 막 끙끙 앓을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 모든 걸 최소로 잡고 했는데
진짜 잘한 행동 같고, 남들이랑 나랑은 또 다르고, 또 심지어 우린 주부고 애기 엄마들은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철저하게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수익할까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야지 조금 그래도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감정의 기복이 오락가락했어요. 잘 될 때는 잘 돼서 너무 몸이 피곤한데 기분은 좋고 안 될 때는 그냥 무기력해지고 괜히 했나 하면서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것도 심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충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래요. 막 야 너 뭐 애기 다 봐.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And 야 네 걱정돼 사는 소리야 라고 하죠. 여러분 언제부터 날 걱정해줬다고 걱정된다는 소리에 귀를 막 기울이세요. 나를 걱정해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걱정하잖아요. 단지 응원할 뿐입니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뭔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되게 두렵잖아요. 모르는 걸 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데 그럴 때 꼭 후춧가루 팍팍 풀인 사람들 특징이 걱정된다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요. 걱정돼도 걱정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줍니다. 응원해줍니다. 그래야 더 잘합니다. 걱정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면 무서워요. 뭘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애들한테도 걱정된다보다는 믿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아무튼 뭔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야, 걱정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널 응원한다. 난 널 믿는다. 너가 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말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그 말을 가슴속에 담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열정을 폭파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벽이 폭파됐거든요. 와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않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